사장님 빵가루 한 포대 주세요. 빵가루 어떤 걸로 해요? 포대 네. 10kg짜리. 험에 왜 이리 바람이 불지? 아 바람이 왜 이리 불어? 혹시 그 가덕도에 전어 나오는데 갯바위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휴게소 바로 뒤편인데 거기 혹시 알아요? 길이 갯바위로 가는 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위로 산책로 타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동판한테 물어볼까? 동판 자꾸 전어 잡아오는데. 어 한번 물어봐주세요 사장님. 거기서 잡은 거예요? 진양 바다 낚시 있죠? 여기 진양 바다 낚시. 그냥 바로 낚시. 응. 또 옆에 차를 대면 돼요. 그러면 제일 안쪽까지 쭉 들어가네요. 네, 제일 안쪽. 천선에서 맨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가야 돼. 여기 타고 걸어가야 돼. 걸어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와요. 네. 쭉 잡아 내려가면 여기서 길이 나와요.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어. 길이 다 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길이 났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거 봐요. 근데 여기서 루어에 고등어 카드 채비를 달아가지고 하더라고. 우리 똥파리가 그러는데 전화 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아 낚시가자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 8시 반 정도 됐고요. 지금 가덕도 천성항에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지세포 방파제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아니지, 내일도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남자들은 믿지 마라 모든 늑대다. 자나깨나 남자 조심해. 여기가 대명 리조트 앞에 맞나요? 여기 한번 와봤는데 트레킹 코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데크가 다 짜여져 있고 여러분 보름달이 뜨면 낚시가 안 되나요? 에? 보름달이 떴어요 오늘. 그리고 아까 가덕도 천성에 갔었을 적에 바람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바람 한 점이 없어. 와 바람 한 점이 없다. 근데 여기 밤에도 한다 하더라. 예. 네. 낮에만 밤에는 12,000원.
여기 바닥에 작은 고기 있어요. 배가리 잡으셨어요, 배가리. 여기 그나마 테트라가 좀 촘촘하게 있어. 사장님, 뭐 잡았어요? 뭐 잡은 거예요? 아, 여기 갯바위는, 갯바위가 이제 테트라는, 잡은 사람이 있어도, 물어보기가 좀 심스러워요. 제가 왔을 적에 바로 잡아 올리시는 분 아니면, 망이라든지 이런 데 담궈 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과를 조금 알기가 힘들어요. 여기 남항대교거든요. 여기서도 갑오징어가 올라왔다는 소식 듣고 오늘 한번 와봤어요. 한번 가볼게요. 희한하게 저를 파묻네, 고양이들은. 우와, 감성도. 망신데 겁나 크다. 이 안에 또 하나 더 있다. 이건 뭐지? 이거 놀래미 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 놀래미 제가 잡은 거 아닌데? 이거 누가 잡은 거야? 이거요? 이거 해녀 이모가 줬는데요. 해녀 이모가 줬어? 네. 겁나 크다. 야, 동기! 아, 정말 저 무슨 말 무섭네. 그거 집게로 이렇게 해봐. 야, 이거 진올 좀 꺼내봐. 진올래미? 진올래미? 네, 진올. 아, 이제 조금 보인다. 잘해요. 우와, 사이즈 좋다. 아, 딱하네, 얘 아직도. 40cm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다. 오케이, 고마워. 사장님, 여기 이거 사장님 거예요? 뭐 잡으신 거예요? 대가리. 아, 저건 저기 있는 건 성대네. 여러분, 지금 여기 메가리가 완전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보글보글해요. 떼거지로 넣으면 입질. 중간중간에 큰 놈들도 눈에 보이고요.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여러분, 한 10분 잡았는데 이만큼. 사이즈 좋다.
커서 와. 일로 와봐. 와, 제일 큰 놈. 제일 큰 놈. 제일 큰 놈. 한 마리도 빵생. 와, 이놈 진짜 크다. 빵생. 잘 가. 장어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메갈이 같은데? 이따 이따 고등어. 저 위에 저거 뭐 숭어다 숭어.